선율이 물결 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예 로꼬 우주 소녀 쪼꼬미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로꼬부터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군대 갔다 온 로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뷔한 지 일주일 된 둘 셋 안녕하세요 쪼꼬미입니다. 쪼꼬미 오늘 저 김영찬 씨도 이런 거 물으셨어요. 네. 오늘은 꼬꼬 특집인가 봐요. 로꼬 쪼꼬미. 그러네요. 우연히 그렇게 맞았네요. 보니까 네. 그죠. 야 로꼬가 2018년 3월에 함께 했었어요. 네.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2년 만이네요. 거의 이제 군 생활 거의 그 생활 기간만큼. 네. 입대 전에는 그래도 컬트쇼에 좀 자주 자주 나오셨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음원 내고 바로 나와주셔서 아. 신고를 저녁 신고 가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충성. 로코는 저녁 했다. 네. 귀엽다. 자 우주소녀 쪼꼬미는 6월에 완전체로 나왔었어요. 네. 쪼꼬미로 유닛으로 우주소녀의 첫 번째 유닛인가요? 네, 네. 저, 맞아요. 아 그래요. 저희가 스타식 공주들이에요. 보석함에 있던 공주님. 막둥이들. 예, 네, 막둥이들. 네. 아, 막둥이 라인이에요. 막둥이들. 아, 네.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만들었어요. 아, 잘했어요. 뭐 만들고 막 주입 시켜야 돼요. 네. 맞아요. 사랑받는 막둥이 컨셉으로. 막둥이 컨셉으로. 아, 예. 네. 쪼꼬미 구성 조건은 어떻게 됐나요? 오디션이 있었나요, 팀 내에서? 입시를 저희가 다 봤는데 네. 좀 꽤 힘들었죠? 뭐 그냥 제일 귀엽고 뭐 춤도 제일 잘 추고 뭐 노래도 제일 잘하고 뭐 재치도 있고 네. 네 그런 기준으로 완벽하게 뽑힌 그래요. 조합입니다. 힘들어. 서로 지금 합의가 안 돼가지고 한 명 한 명이 얘기할 때마다 나머지 멤버들이 우리 그래서 뽑힌 거야? 세계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만들어야 맞췄어요. 신인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와 1237님 뭡니까? 쪼꼬미요? 저도 쪼꼬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상황이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지금 쪼꼬미랑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쪼꼬미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좀 쪼꼬미 철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아니 박사 씨가 늘 병기 수압과 싸우듯이 그렇죠. 쪼꼬미가 지금 로꼬는 뭐와 싸워봤나요? 검색하다 보면 로꼬라는 말. 아 저는 항상 토요일쯤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검색창에 왜? 로 또가 아로아 아. 무슨 일 있나 진짜 매번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언뜻 놀래요. 보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짱구 엄마 복미선 씨랑 싸우고 있어요. 복미선 씨. 저는 야구 선수 김태균 선수. 아하 늘 우리는 싸워야 해요. 예. 다들 고생 많으시네요. 예예. 예. 자 로꼬가 제대 전역 이후에 신곡을 발표했는데 홍보 들어가죠. 네, 아 어제 나왔고요. 14일날 나왔고 따끈따끈해요. 부대 안에서 쓴 곡들입니다. 총 네 곡이고요. 감장 안에서 쓴 거군요. 네, 그래서 좀 우울하고 칙칙할 수가 있어요. 왜요? 네, 네 아무래도 환경이 칙칙하다 보니까. 아니 좋던데 나오면서 들어봤는데 오늘.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상큼하던데요. 네, 그래서 그런 감정이 고스란히 다 담긴 것 같아요. 피처링을 헤이즈가. 네, 타이틀곡은 헤이즈. 부대 면회 와서 하신 거예요, 피처링을? 아니요, 제가 부탁드릴 때 제가 외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또 면회도 금지돼서 맞아, 코로나 때문에 네 요즘은 군인들이 휴대폰 쓰잖아요. 불출 받아서 연락 드리고 네, 문자로 헤이즈 씨가 아 네 너무 감사하죠. 워낙에 친분이 있었던 네 그리고 코드쿤스트 작곡인데 코드쿤스트 이 친구는 면회가 가능할 시기에 제가 면회실로 불러서 아하. 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 너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해서 예 네, 만들어준 곡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계획한 곡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전역하고 낼 수가 있었네요. 네네. 뮤직비디오에 헤이즈도 나와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헤이즈 씨가 진짜 친한가 보다. 저랑 이렇게 호흡을 맞췄죠.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정말 친하신 것 같은데 약간 어느 정도로 친하신지 뭐 이렇게. 이렇게 섭외를 하면 무언가를 사드려야 될 정도의 사이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사이인지. 아, 네. 사실 친하지 않고요. 네. 아 이번에 처음 뵀어요. 아 그래요? 아니 평소에 서로 서로 작업을 하면 너무 좋겠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네. 제가 마침 연락을 드리니까 아 마침 작업을 하고 싶었다. 아, 또 이 성사가 된 거죠. 아, 네. 됐네요. 근데 뮤직비디오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네. 근데 저희 회사의 대표 이사님 DJ 펌킨님이 예. 예, 잘
조건을 대표 네, 아, 네. 아, 조건이 있었군요. 아, 뭐 있었을 것 같지 않았나. 아, 네, 네. 그래서 그냥 추측. 네, 그렇습니다. 추측. 아, 예. 뮤직비디오 꼭 챙겨보시고요, 여러분들. 자, 우주소녀 쪼꼬미가 유닛 데뷔곡 흥칫뿡. 네. 네, 흥칫뿡 홍보하세요. 네, 저희 쪼꼬미의 첫 데뷔곡 흥칫뿡은요 둘이 듣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한 그건 울릉도 호박엿인데요. 네, 거의 호박엿 정도의 달콤한 맛을 가진 중독성이 강한 노래입니다. 저희 네 명이 삐진 마음을 귀엽게 표현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세요. 아, 삐진 마음. 삐진 네. 마음을 지금 처음 들어본다 그랬잖아요. 그 곡 컨셉을. 네. 아니에요, 지금 알았어요. 아니에요. 봐봐, 나 울릉도 호박면 얘기했더니 그것처럼 달콤하대. 지금 알았어요. 네. 그런 거였군요. 막내 나인 치고 너무 번죽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저희가 신인 치고 네. 괴물 신인이에요. 괴물 신인. 괴물 신인. 네, 괴물 신인. 말을 잘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야 김도훈 씨, 용배 씨가 작사 작곡을 맡았네. 라인 좋은데요. 네. 야. 근데 얼마 전에 그 난리가 났었죠. 문세윤 씨가. 우주 쪼꼬미. 대왕 쪼꼬미. 쪼꼬미. 거기 같이 어떻게 하다가 성사가 된 거예요, 그게? 그게 문세윤 선배님이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거기 저기 먹는 거. 네, 거기서 하는 이제 댄스 추는 콘텐츠로 만나게 돼서 거기서 만나게 되어가지고 함께 무대를 섰었는데요. 너무 인상 깊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저 맛있는 녀석들도 한번 요리해주러 가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봤어요. 인연이 있었구나. 우정이시군요. 예, 예, 그럼요. 네. 어땠어요? 같이 해보니까 무대. 네? 같이 해보니까 어땠어요? 어땠어요? 생각 외로 무대가 비좁지 않았나요? 되게 넓었고요. 연습을 진짜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날 감동을 받았었어요. 저희보다 더 열심히 연습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할 때 이거 어떻게 하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무대 올라가시니까 세상 깜찍한 표정을 지으셔서 무대 체질이 또 네,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아까 발음이 비슷해갖고 쭈꾸미라고 그랬는데 네. 무대를 볼 땐 쭈꾸미야 대왕문어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예. 김미란 씨 문자 하나. 네, 저희 4살 딸이요 정말 좋아해요. 트램폴린에서 방방 뛰며 따라 불러요. 어린이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입니다. 벌써 애들 사이에서 인기래. 이게 진짜 실제로 아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아가들한테 인기가 있으면 반응이 와요. 그치. 재롱잔치 이런 데서 엄청 많이 해요. 네. 네. 자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집에서 듣고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에 혹시 차 안에서라든가 애기한테 이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분을 한번 들려줘 보시죠. 반응하는 방법을 보시고 문자 좀 보내십시오. 자 쪼꼬미 노래 갈까요? 네. 흥칫뿡이래요. 흥칫뿡. 상큼한 노래. 흥 아니고요. 흥칫뿡. 뿡자가 들어가서 좋아하나? 애들은 이제 방구 소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이런 말이 귀여워. 말 자체. 흥칫뿡.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흥칫뿡!
상큼해. 아우 상큼해. 좀 전에 제가 부르는 거 들으셨나요, 흥찌뿡냥? 제가 불렀거든요. 아 그래요? 어 마이크를 갑자기 대주셔갖고. 어. 흥찌뿡냥, 흥찌뿡냥. 정윤민님이요. 왜 저는 훔칠 뿐이야라고 들리죠? 어 이것도 괜찮다. 마음을 훔치는 거. 이거 여러 가지 있어요. 막 어떤 분들은 단축근형이라고 들린다고. 단축근형, 단축근형. 흥찌뿡냥. 오 정윤민 씨 잘 들으셨네 그렇게. 7658님. 전 왜 노래 가사가 주풍령 주풍령 이렇게 들리죠? 나 늙었나 봐. 어. 정소영님은요 첫 음절 나오자마자 춤추는 7살 딸아이가 아, 신이 났어요. 비트가 좋네요. 쿵짝쿵짝. 정국민은 어깨 들썩송이 돼버리겠네요. 아주. 아 이거 저도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귀에 맴돌아. 네. 와 이거 로꼬가 읽어주세요. 아 5260님이 와 큰일 났네요. 완전 수능 금지곡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 여운이 남죠 계속 기전에 어. 울리고 있는 것 같아. 저희 이따 라이브 할 때 생각날 것 같아서. 아, 아 너무 좋다. 나, 네. 중간에 아. 넣어주세요. 네네. 자 요거 문자 좀 우리 쪼꼬미 멤버들이 좀 읽어볼까요? 네. 9590님 로코 오빠 지난번 컬트쇼 나오셨을 때 자전거 브레이크 잡는 소리 개인기 재밌었는데 오늘은 그래, 그래, 개인기 그래.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이거 어, 이거 자전거 브레이크 저 못 들었어요. 수업을 한번 더 드립시다. 예. 예. 아 네 저 이거밖에 없는데 예, 예. 받아주는 곳이 컬트쇼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아, 아, 자 아, 자전거 브레이크 따릉 따르릉 아 아야 아, 진짜 조금 오래된 게 자전거 이야 좀 다른 거. 좀 봤어요. 약간 조금 아우. 어르신들이 타는 그런 자전거의 아. 느낌을 아. 봤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예. 브레이크 헤드가 좀 달았어. 고무가 다른 거야.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노래하세요. 예. 아, 네. 아. 아까 함께. 아와 함께. 얼쭘한 상태에서. 아, 그런 예. 상황에서 예 사회에서 잘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잘 적응하시. 로꼬의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잠이 들어야 이제 네, 잠이 들어. 로꼬 헤이즈가 피처링한 노래입니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셋. 잠이 들어야 네. 내일이 올 텐데 멈춰버린 시간 위에서 뒤척이기만 잠이 들어야 꿈을 꿀 텐데 난 왜 너가 없는 이 현실에서 도망가지 못해 yeah. 괜찮아 지고 싶어서 가슴에 가지런하게 포갠 손 근데 심장은 눕기 전보다 더 세게 나를 쳐 웃으며 말하고 싶었지 I'm back 시간을 들였고 역시 나는 안 돼 여전히 10시가 되면 깜깜해 계절이 바뀌었어도 하루는 똑같아 다 뛰쳐나가고 싶지만 기껏해야 연병장 콜렉티컬의 룰러바이 못 들은 탓일까 하루가 너무 길다 잠이 들어야 yeah. 내일이 올 텐데 멈춰버린 시간 위에서 뒤척이기만 잠이 들어야 꿈을 꿀 텐데 난 왜 너가 없는 이 현실에서 도망가지 못해 I can't sleep I can't breathe 의미 없이 난 왜 자꾸만 널 잡아두려 해 I can't sleep I can't breathe 듣고 있을까 내 마지막 부탁 Get out of my head Good night 너만이라도 fine 눈을 감고 싶어도 이 밤을 버리고 싶어도 yeah. Good night 너만이라도 fine 눈을 감고 싶어도 이 밤을 버리고 싶어도
와. 잠이 들어요. 아, 최고. 흥꿈을꿀텐데. 흥꿈을꿀텐데. 아, 노래 좋다. 잠이 들어요. 지금 주침 시간은. 아, 네. 아, 이게 제가 진짜 2년 만에 네. 처음으로 단상 위에 올라와서 이런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오, 단상? 너무 떨리네요. 낯설어요, 네. 낯설어요. 네, 너무 낯설고. 하기 전까지 몰랐죠, 리허설 때도? 네, 전혀 몰랐는데 진짜 너무 떨려서 아,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흥칫뿡을 해주신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해요, 감동이에요. 팬들이 너무 좋아했어. 너무 좋아. 네. 라이브 하는 중간에 아까 들었던 흥칫뿡이 너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아, 네,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저희도 흥칫뿡에 잠이 들... 잠이 들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신봉선 씨가 네. 노래 부르신 동안에 이 가사를 찾아봤는데 네. 거의 기껏해 나가봐야 연병장이라는 가사가 있네. 아, 네. 진짜 군대의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군대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를 넣으려고 했었어요. 네. 한석수님이요. 아, 다시 군대 간 느낌이에요. 소름 돋는다. 아, 지금 군복무하고 계시는 네. 군인들을 위한 송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실 그렇죠. 아. 네, 그들만 약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김민규 씨의 콜렉트콜이라니. 아, 이젠 옛날이 되어버린 단어네요, 콜렉트콜. 네, 옛날. 아, 그쵸. 네. 저한테는 현재였고. 그럼 현재였고. 네. 아니, 근데 지금은 있긴 있죠? 지금.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콜렉트콜 네. 있죠. 하긴 군인 친구가 있어야 전화가 올 텐데. 신기하보다. 아, 그거죠. 이렇게 띵띵 하면 엄마, 엄마 이거 빨리 번호 하나 눌러 이렇게 한 다음에 콜렉트콜로 전화. 엄마, 난데 전화 받아봐. 전화 받아봐 이렇게 하는. 빨리 걸어서 금방 끊어버려야 되는 전화죠. 맞아. 예. 4288님 오늘 꼬꼬들이 저를 깨웠다 재웠다 하네요. 그러니까 꼬꼬미는 깨우고 예, 잠이 들어야 하는 재우고 그딴 상황입니다. 0629님 컬투쇼 같이 듣고 있는 초딩 아들이 로꼬씨 이름을 듣더니 엄마 이름이 똥꼬인 사람이 있어. 로꼬씨 팬입니다. 와, 예. 예. 아, 이렇게 귀엽다. 선물 하나 주세요, 로꼬씨가. 네, 선물 못 가시기 전에 하고 뭐가 달라졌냐면요. 1번부터 25번을 고르면 아, 네 네. 랜덤으로 선물이 나갑니다. 아, 이분한테 선물이 나가요. 네, 그러면은 제가 14번을 드리겠습니다. 14번. 왜 14번 거? 감사합니다. 아, 저희 어머니가 사주를 보시고 저는 숫자 4가 행운의 숫자죠. 아, 맞는데요? 네. 그래요? 야, 그래서 어머니. 4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들 정말 사랑하시네. 저 생일 5월 14일이에요. 반갑습니다. TMI. 예.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응원할게요. 저희 사업으로 넘어갈게요. 야, 이거 배도 부르겠다. 이건 뭐해야 소화가 될까? 오케이, 요거다. 2시에 4시는 컬투쇼 컬투쇼 정찬우 김태균 컬투쇼 들으면 되걸랑이야. 날이면 날마다 와, 애들도 와, 어른도 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오세요. 2시 2시에 만나요. 2시에 4시는 컬투쇼 컬투쇼 2시 정찬우 정찬호 김태균의 컬투쇼. 자, 컬투쇼 4부의 문을 엽니다. 너무 기분 나빠. 내 얼굴 보면 그렇게 아니 갑자기 시선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사람들이 신봉선 씨가 저를 코를 이렇게 찍혀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아, 이게 약간 가림막으로 비친 제 얼굴을. 아, 네가 넓은 거예요. 제가 넓은 거예요. 아, 나를 왜 쳐다보나 해갖고 나는. 제가 아니, 그렇게 떨어지러 쳐다보는 아니 그냥 이렇게 봐주니까 후배가 너무 좋아서 아, 예. 쳐다봤죠. 소개해볼까요? 네, 문자 로코 소개요. 로코 씨 한번. 로코 씨가 해주세요. 네, 영 님이 사제 문자 소개해주세요. 사제 문자니까요. 사제요? 예예. 사제? 사제. 아, 싸제. 예, 싸제. 아, 네, 아, 네. 좋네요. 네, 영 님이 가사가 흥칫뿡냐였구나. 전 김치뿡냐인 줄 김치 노래인 줄 알았어요. 아, 김치송으로도 좋은데 김치 홍보 대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흥칫뿡냐 그렇게 김치뿡냐까지로 들린다고요? 흥칫뿡냐, 흥칫.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김치뿡냐, 김치뿡냐. 아, 저 김치로 불렀잖아 언니. 네. 김치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흥칫뿡. 아, 들리는지 네.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김치뿡냐, 김치뿡냐. 나 완전
김치 지금 들린다. 김치로 한 거예요? 흥치 흥치 어, 김치로 들리네. 어, 들려 들려. 어. 영님이 약간 MSG 좀 쳤다 이 생각했거든요. 어, 들리네. 흥치뿐냐 다음에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흥치뿐냐 흥치뿐냐. 흥치뿐냐 흥치뿐냐 나 완전 삐졌는데. 아, 나 완전 삐졌는데. 아. 예. 어, 이소라 씨. 로코팬 로코 어, 읽어요. 로코팬 로코츄입니다. 로코 나온다고 해서. 아니, 아니. 왜 어느 부분에서 터지신 거예요? 잘해야지 다영아. 예, 어느 부분에서 터지신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들 안 웃었어요. 안 아니, 웃었어야죠. 로코 오늘 안 웃었어요. 네, 아니요. 제가 정신 차려. 네, 네, 다영아 네. 정신 차려. 네, 이소라님이 로코팬 로코츄입니다. 로코 나온다고 해서 컬투쇼 1부부터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컬투쇼 너무 재밌나요? 팬클럽 이름이 추인가 봐요. 네, 네, CHU를 붙여서 로코 추 해서 네, 로코 추입니다. 네, 네. 사랑스럽다는 그 네, 그렇죠. 네. 추, 추. 네. 어, 쪼꼬미가 지금 방송을 못할 지경이에요. 네. 뛰어있기를 잘해야 돼요. 예. 네. 정말 그 팬클럽이 로코를 많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근데 로코 씨가 가까이서 보니까 좀 애기같이 귀엽게 생기셨네요. 아, 귀엽게 생겼어요. 네. 매력적이에요. 저는 처음 봤어요. 전 처음 뵀거든요 오늘. 그 네. 천사마 쿠키. 아, 아주 그 닮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야? 그 왜 쿠키가 뛰는 게임 아, 있잖아요. 있어, 있어, 아, 거기 천사 그거랑 닮, 그 캐릭터랑 닮으셨다고. 아, 닮았어, 진짜. 그거 되게 귀엽게 귀여우신 사진 있으세요. 네. 군대 갔다 온 것 같지 않지 않아요? 되게 어려 보이고 동안이고. 사람들 또 피부 왜 이렇게 좋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 네. 네, 일단 분칠을 해서 그런데 네. 저도 이제 32이 됐어요. 어, 진짜요? 네, 벌써. 갔다 왔어. 우리 아까 그 팬 있잖아요. 로코츄 그분 네네. 그분께 선물 하나 쏘세요. 아 제가 1번부터 25. 아 그러면 4번 하겠습니다. 4번 치킨 교환권. 이소라님 네.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4번을 좋아하신다더니 네. 또 4번을 뽑으셨어요. 자 쪼꼬미한테 질문을 우리 로코가 드려볼까요 그러면? 아 네 이거 읽으면 되죠. 예, 예. 네. 눈 감고 손 들어주세요. 다들 눈 감으세요. 자. 귀엽고 깜찍한 이번 컨셉에서 내가 최고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누구예요? 이유랑 같이 깜찍한 표정도 부탁해요. 게, 가리키는 건가? 가리키는 아니 자신감 있게 자존감 있게 아. 본인 스스로가 가장 내가 최고로 어울린다 이번 컨셉에 자, 본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을 만약 어울린다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어, 두 분이 본인을 들었고요. 예. 자, 한 분이 남을 가르쳤습니다. 한 분은 기권하셨어요. 아, 기권하셨고요. 네. 자, 눈을 이제 들어주시죠. 예. 떠주시면 되고요. 자, 어, 이유는요?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먼저 우리 지적을 하셨잖아요. 아, 네. 저는 수빈 언니를 골랐는데요. 왜냐면 수빈 언니가 원래 처음에 되게 안 할 것처럼 막 되게 어, 막 별로 의지 없어 보이는 것처럼 하더니 어. 첫방날 앞머리 여기 옆에를 커트를 했더라고요. 어, 살리려고. 요 컨셉 네, 살리려고. 이 컨셉 살리려고 누구보다 지금 이 컨셉이 진심인 것 같아서 어허. 전 수빈 언니를 뽑았습니다. 아, 고마워요. 그 수빈 씨는요? 왜 본인을 선택하셨어요? 아 저는 다 자기가 자기 선택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쪼꼬미를 만나고 직업 만족도 한 300%예요. 아 저는 우주소녀 할 때 좀 멋있는 척하고 시크한 척하고 그랬는데. 몽환적인 척하고 어. 그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신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아 그게 편해요. 제일 맞아서 본인한테 아, 네, 편해요. 그러면 네. 더 무대가 즐겁죠. 네 즐거워요. 네. 수빈이는 수빈이를 찍었고 네. 네. 자 루달 저도 다들 자기 본인 찍을 줄 알고서 들었는데 아, 루다도 루다를 저만, 뽑았어요. 네. 네. 왜 우리 둘만 들었지? 이상하네. 네. 당황스러워요. 우리만 이상해진 것 같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어필 한번 해보세요. 아 뭐 제가 어필 안 해도 우리 샤르르 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창피한가 봐요 루다가. 오마이갓. 언니 지금 창피하네요. 어, 지금 약간 세일러문 느낌이었어. 어. 네. 야 잘 어울려요 다. 네. 자 로꼬 질문은 우리 다영양이 갈까요? 네, 혁우 오빠 군 복무 중에 장기자랑 한 적 있어요? 아니면 전우들을 위해서 노래나 랩을 해준 적 있는지 무슨 곡을 불렀었는지 궁금해요. 지금 보니까 단상에 처음 올라왔다 그랬거든요. 네. 한 번도 무대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아, 있긴 있는데요, 중간에. 어. 근데 저희가 제가 의경 입대를 해서 네. 경찰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입대한 동기가 어. B2B의 이민혁. 오. 아, 민혁 씨. 그리고 정한혜, 한혜라고 아~ 한혜 씨, 래퍼 한혜 씨. 네.
같이 입대를 했어요. 아 같이 있구나. 경찰학교 마지막 날에 동기 생일 밤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셋이 그냥 동기들을 위해서 한번 공연을 해보자 해가지고 셋이 같이 무대를 짜서 동기들을 위해서 공연했던 적이 있어요. 어, 셋이 콜라보로 그냥 어떤 곡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곡들을 했는데 어. 한 해는 뭐 N분의 1 이런 곡 하고 저는 뭐 시차나 시차 어, 네, 뭐 지나쳐 뭐 여러 가지 저의 곡들 그리고 이민혁 씨도 자기 솔로곡 그리고 이렇게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동기들이 좋아하던가요? 진짜 제가 했던 공연 중에서 진짜 손꼽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요. 이렇게 남 그 전부 100% 남자들만 있는 그 네. 공연은 처음이시죠? 그렇죠. 아,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이 친구들이 군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또 분위기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 조용히 잘 군생활 복무를 잘 마치고 왔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 남자로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군대에 있으면 사회 맛 중에서 가장 그리웠던 게 뭔지 전 좀 궁금한데 또 요 어떤 분이 또 올려주셨네요. 네. 아, 네. 사회의 맛이라고 하면 뭐 음식으로 하자면 저는 초반에는 사실 술이 좀 그리웠었어요. 아. 근데 안에 있으면서 술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게 되더라고요. 없어도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나오면서 계속 그런 그 금주 상태가 이어지던가요? 예, 지금 이어지고 있고 왜냐면 휴가 때 한번 마시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숙취가 심해서 한 2, 3일 동안 아픈데 그러니까. 2, 3일 동안 어김없이 아팠는데 그 휴가 일이 굉장히 짧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술한테 정이 떨어져가지고 아. 그러면 좋은 게 네, 지금은 아예 생각도 안 나고 아 좋네 좋네. 네. 사회의 맛 중에 그리웠던 것은? 무대요? 방송? 아 무대 방송 다 그리웠죠. 너무 일하는 게 너무 그리웠어요. 이제 마음껏 네. 펼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자 이거 누가 읽어줄까요? 우리 루다가 읽어볼까요? 8642님 상호명 루다 건축 사무소 운영 중입니다. 루다님께서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쪼꾸미 화이탕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건축 사무소 사무소가 이름이 루다네. 건축사 사무소 빌딩 생기는 거야? 아니, 제가요? 만들어주진 않아요. 응원 한마디 해달래요 루다씨. 네 루다 건축사 사무소 저처럼 아주 귀엽고 깜찍하고 멋지신 건축을 많이 만드시길 응원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응원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응원하시겠습니다. 루다는 루다를 너무 사랑해. 네, 루다는 사랑해요. 예,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예. 네, 귀엽다. 자 로꼬 질문을 누가 수빈양이 한번 해볼까요? 네 로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니 로꼬한테 하는 질문. 아. 깜짝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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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안 차려요. 아니. 깜짝 놀랐대. 네. 야 우리가 더 놀랐다. 옆에 계신데. 네 여자 가수들이 콜라보하고 싶은 가수 1순위로 꼽으시던데 본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요즘 가장 콜라보하고 싶은 가수는 누구예요? 아 이거 누가 조사해서 1위로 뽑힌 거예요? 어 글쎄요. 야, 네 누가 조사했나 봐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제 목소리가 굉장히 무난하고 담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누구랑 곡을 하면은 그 사람이 약간 돋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서 약간...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어, 예. 저는 남친 뭐 보이스? 이런 느낌. 고막 남친. 이런 느낌. 근데 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또 음성이 또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성 강하신 분들이 많은데 로코는 상당히 그 우리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달달한 남친의 목소리. 그래서 약간 진짜 찐 남친의 느낌이 나는 그래서 거지.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 덕분에 알게 됐네요. 아, 네, 네. 저의 매력을 알게 됐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분을 또 선택하기는 애매합니까? 어떤 여자 가수를 좀 정말 콜라보. 콜라보시면 조금이랑 네. 쪼꼬미랑 같이 해도 정말 재밌겠네요. 그러면 또 이렇게 기사하는 거 아니야? 막 로꼬 선배님 쪼꼬미랑 콜라보와 보파. 친구들이 신인인데 사회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괴물신이야 괴물신이. 기사 헤드라인 적어왔어요 친구들이. 로꼬 선배님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같이 하는 거 너무 행복하고요. 네. 연락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님 이따 명함. 네. 네. 감사합니다. 로꼬와 쪼꼬미를 콜라보하면 뭐가 되나요? 로꼬미? 로꼬미 이름도 잘 떠. 이쁘다. 네. 자 기사 나겠어요? 네. 자 쪼꼬미 질문을 할게요. 평소에 팬카페에서 팬들과 소통을 자주 하시는데 가장 재밌었던 편지나 댓글이 어떤 건지 기억나는 게 있으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있나요? 기억나는 거? 저요? 네. 저는 팬카페에서 댓글놀이 되게 많이 하는데 쪼꼬미에 관해서 이제 보나가 왜 없냐
이런 게 가장 재밌고 저도 궁금했던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보나가 없냐? 네, 저희 멤버 중에 보나 언니라고 있는데 저희랑 키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쪼꼬미 같이 껴야 하는 게 아니냐. 왜 여기 보나가 없냐. 네네네. 네, 보나도 쪼꼬미인데. 네네네. 왜 보나가 없냐? 아 지금 근데 자기는 별로 안 끼고 그러니까 싶어요. 자기 보나 여기에 보나 언니 피 절로 자기는 장신이다. 장신질이라는 여기에 낄 키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네.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보나 언니 자리는 여기라는 걸. 네. 본인은 장신이고 싶은 거야. 예. 자 신명서 씨. 오빠 어린이 교통안전 동요 대회에도 나왔었잖아요. 아 네. 동요 부르셨어요? 아 네. 제가 대회를 나간 건 아니고요. 제가 교통 정리 일을 했잖아요. 아 그래서 정리했을 때. 네, 서울에 있는 경찰청에서 교통 안전 동요 대회에서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가서 공연을 했는데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군복을 입고 갑니까? 네. 제복을 군복을 입고. 네 경찰복을 입고 경찰복이죠 경찰 네, 의경이니까 입고 공연을 했는데 어린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팬분들이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소식을 또 알아듣고 네 그래서 굉장히 활기찬 공연이었고 오랜만에 재밌었어요. 또 좋았겠네요. 네, 네 로꼬추들 만나갖고요. 아 그렇죠 로꼬추. 네. 네 지금 어떤 포인트에서 터진 거죠 수빈이?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침이 아 기침을 하신 거고 네. 네. 자 김주민 씨. 네 A몽에서 면회를 가장 많이 온 사람 A몽이 누군가요? 뭐예요? 저요 A몽이 뭐예요? AOMG죠. 어머 죄송해요. 어머 죄송해요. A몽. 그래도 아몽이라고 안 읽은 게 어디예요? 어머 어머 예전에 함박스테이크를 행복하세요로 읽은 적이 있거든요. 야 이거 레전드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A몽 여자 김은국. 예, A몽에서 면회를 가장 많이 온 사람 누구예요? 예. 예. 아 아무래도 그레이 형이 아 역시 예. 후배를 챙기는 마음 입대할 때 입대할 때도 아직 가셨어? 운전해서 데려다 줬고 중간에도 한번 와줬고 네 저녁 날에도 와줬어요. 제일 친하신가요? 네, 제가 사실 컬투쇼 선배잖아요 학교에 또 네 맞아요 로꼬 그레이에서 예전에 컬투쇼 시상식 그렇죠. 어워즈에서 어워즈 베스트 커플상을 맞았어요. 받았어요. 수상한 적 있어요. 그때 후보가 원빈 이나영 씨. 와 당당히 제치고 강동건 고세요. 네, 당당히 제치고. 네, 당당히 제치고. 베스트 커플입니다. 네. 끝났었죠. 장안의 화제가 됐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예. 아, 자 로꼬 라이브 가겠습니다. 아, 네. 어떤 노래 하실래요? 가마를. 네. 가마 좋아요, 가마. 네. 오, 가마 너무 좋아요. 좋아요. 신나게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 무대 기다렸던 분들 많아요. 아까 예, 아무래도 아까 무대는 살짝 신곡이라 떨렸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주 여유롭게 불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약간 신나게 불러보겠습니다. 약간 조용한 노래인데. 더 신나게 네. 좋아. 흥치뽕. 예. 난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 키가 작을 때부터 해왔던 상상 많고 펼치고는 꿀 같은 단잠 자고 일어났어 어디 가든 나는 항상 자신감 넘치게 행동해야 하지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해도 끝까지 이뤄낼 거야 내 꿈 너도 알지 그래도 네가 있어 난 이미 나지 너의 하루는 어땠어 느껴져 딱 목소리에서 누가 또 네 심기에 손댔어 맞아 전부 그 사람이 잘못했어 쓰다듬어주고 싶어 네 머리를 오늘도 고생 많이 했어 이번 주말에는 떠나자 어디든 일단 눈 감어 내 팔에 기대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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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편하게 내게 안겨도 돼 겁먹지 마 이 밤이 우릴 환하게 반겨주네 눈에 두 눈을 감아 허리에 팔을 감아 나만 믿고 따라 쉬는 동안에도 주말마다 일이 생기지 가끔은 너무 정신없어서 내 몸도 못 챙기지 내 나름대로의 욕심 때문에 압박이 머리를 조여도 다 풀어냈을 때 그 시원함이 나를 무대 위로 떠올려줘 나도 오늘 일을 끝냈으니 편안하게 와서 안겨도 돼 현실이 꼬리를 물기 전에 더 이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해 괜찮아 괜찮아
우리 둘밖에 없어. Hey,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준비한 된 건 없어. Yeah. 오늘은 편하게 내게 안겨도 돼. 내게 겁먹지 마. 감히 우릴 환하게 반겨주네. Yeah. 눈을 두 눈을 감아 허리에 팔을 감아 나만 믿고 미리 맞춰놨어 적당한 온도. 너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대편해서 따뜻해 내 몸도. 이리 와서 누워도 돼 내 옆에. 눈 감고 기대 봐 내 옆에. 잡은 손 놓지 않아 절대. 네가 눈을 떠도 어디 가지 않아 절대. Yeah. 우리가 만날 시간은 많아. 오늘따라 밤이 차갑지만 곁에 있어 괜찮아. 편하게 눈 감아 내 곁에 누워도 돼. 두 손을 꽉 잡고 Baby, 난 너만 감아. 눈 편하게 내게 안겨도 돼. 겁먹지 마. 감히 우리 환하게 반겨주네. 내게 두 눈을 감아. 두 눈을 감아. 허리에 팔을 감아. 나만 믿고 주제가 아니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둘의 이야기야. 나 때문에 너의 하루가 더 즐거웠으면 좋겠어. 난 하지 않아 절대 말로만 거짓은 하나도 안 못했어. 아 언제 들어도 좋아요 노래는. 네. 와. 0875님 이 노래 로꼬 노래 중에서 최애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날 너의 하루는 어땠어? 누가 네 심기에 손댔어? 그 사람이 잘못했어. 이 부분 들으면 힘든 마음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 들어요. 로꼬 최고. 아 감사합니다. 로꼬는 국방염을 당하고 갔지만 노래는 남아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네. 아이. 군대에서도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 군대 우리 군인들도 위로하고 있고. 네. 해 신곡으로 말이죠. 해 신곡으로. 자 광고 일단 듣고 오죠. 네. 자 우주소녀 쪼꼬미하고 우리 로꼬가 오늘 네. 새 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사를 드릴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홍보 좀 더 하실까요? 아 네. 아 로꼬였고요. 여러분 저 앞으로 많이 활동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로꼬의 시대가 왔어요. 예. 네. 자 우리 온 래퍼예요. 예. 네. 저희 앞으로도 남은 활동 깜찍하고 발랄한 활동할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 그래요. 꾸미의 활동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우리 신봉선 씨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전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저 로꼬 씨도 저 우리 아몽 그 가족들 잘 있죠? 아 에이몽은 에이몽 네 잘 있습니다. 예 안부 전해 주세요. 네 저 박재범 씨한테 네네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